거기서 뭐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좀 특별한 운송 차량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차량인가요? 아, 전기 차량인데요. 같이 한번 가시죠. 아니, 전기차예요. 전기차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디젤 엔진은 두세 번 많을 때는. 디젤 엔진은 불편하죠. 기름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주유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전기차는 자체적으로 충전소가 있으니까. 소용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훨씬 낫죠, 이거. 전기차. 경유차 같은 경우나 그런 거는 좀 자기가 직접적으로 또 마실 수가 있으니까 건강에 또 안 좋고. 전기차는 그런 면이 없잖아요.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부품 조달이 안 돼요. AS 같은 게 빨리 제때 됐으면, 현장에서 됐으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다치거든요. 이런 차 사고도 많고 그것 때문에 저는 꼭 보급이 많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광경을 자아내는 택배 배송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 삼륜 자전거 배송입니다. 네. 오, 자전거 배달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 경북의 한 지역에서 실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전기 삼륜 자전거는 이 가까운 거리 택배를 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되게 무서워서 될까? 이게 막 저희 막 그 시선들이 이만하잖아요. 가능할까요? 전기로 가니까요. 사람이 그냥 자전거를 타게 되면 예, 무거울 텐데 그래도 전기 삼륜 자전거라니까 조금 덜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삼륜 자전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덴마크에서 트리플
트리플이라고 네. 트리플 하면 약간 3이랑 관련이잖아요. 네. 트리플이라고 이렇게 세발 자전거 전기차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짐칸이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송할 때 쓰고 있는데 좀 귀엽게 이건가요? 생겼는데. 와우. I push the button here. 아, 짐이다. 그것도 대단해져. 어, 어떡해. 어, 너 내가 사고 이렇게 전기 차인데 어떻게 보면 전기 오토바이처럼 바퀴가 네. 하나가 더 생긴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안 힘들겠다 네. 언덕 올라가도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자전거로 그냥 일반 자전거로 또 택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기서 한 진짜요? 택배 회사가 예, 그 무게에 따라서 이제 무게량이 많지 않은 거를 그렇게 이제 자전거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리백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100% 재생전력. 네. 그런데 기업이 갖고 있는 업무용 차량을 100%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EV백 이런 것들도 EV백 예,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기업 쪽에서 바뀌어야지 그 소비자가 같이 소비 행태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이렇게 발맞춤 맞아, 같이 맞아. 걸어가는 게 사실 중요한 돼. 건데 그래서 이제 미국 사례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뭐 기술이 좋으면 너무 좋아요. 아니면 정책을 잘할 수 있으면 또 너무 좋아요. 그런데 둘 다 같이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냥 방법을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택배를 이렇게 당일 배송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우르르 하고 있으니까 막 너무 많이 오니까 미국 쪽에서 한 이제 창업자가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치 배송하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어요. 일주일치 배송 한 네.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이제 이거 주문해야 되네? 바로 주문을 넣으면 바로 배송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일주일 동안에 모아두고 한 번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개설해가지고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 네. 이름이 네이트 파우스트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치 택배 이런 컨셉 자체를 잡아가지고 조금 이제 차량이 가는 횟수를 줄이고 예. 네. 그쵸. 그래서 조금은 기다리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해서 조금 소비 행태를 바꿔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교수님, 외국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뭔가 노력하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쓴 눌러주고 가요. 사바나.